안녕하세요. 나는 질세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이제 뭐 오늘 임장도 그러니까 방 보러 다니는 것도 다 갔다 왔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거에 맞들려서 오늘은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그런 주제이긴 한데 광고 여러 부동산 광고가 있잖아요. 광고별로 손님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. 일단은 크게는 제가 세 가지네요. 세 가지. 일단 첫 번째는 피터팬 보고 이제 연락을 주신 분들. 그러니까 피터팬 웹 새로 생긴 웹이 아니고 피터팬 카페예요.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피터팬 카페라는 게 원래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만든 카페인데 그 밑에 이제 돈을 주고 가입을 부동산도 가입을 하면 부동산 광고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. 중계란이 따로 있습니다. 이제 거기에도 이제 광고를 하는데. 그 피터팬 카페 보고 이제 연락 오신 분들은 찾는 방들이 깔끔하고 오피스텔 같고 막 이쁘고 좀 비싸고 이것보다도 좀 연식은 오래됐어도 넓은 집 좀 그러니까 연식은 좀 있지만 되게 넓은 집 좀 흔하지 않은 그런 집들을 좀 많이 찾아요. 그런 분들은 발품도 엄청 파신 분들입니다. 발품도 진짜 웬만한 그 부동산 중개인보다 아마 더 많이 자기가 방을 구할 때는 더 많이 발품을 파시는 분들이어서 어지간한 방으로는 계약을 안 하세요. 정말 진짜 방이 좋아야만 정말 진짜 A급 최소 A급 이상이 돼야만 정말 흔하게 나오지 않은 그런 방들만 이제 계약을 좀 하시는 편이고 그리고 자취 경험도 좀 최소 한 번 이상은 자취를 해보신 분들 자취를 경험 있고 그리고 뭐 다른 부동산 어플에 허위가 많다는 걸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있어요.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방을 찾는 분들이죠. 그런 분들은 그리고 약간 좀 아무래도 대인 게 있어서 의심이 좀 많아서 부동산으로 부동산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보다 그 집에서 보자 합니다. 왜냐면 부동산으로 가서 아무래도 그거 나갔어요 딴 거 보여주고 이런데도 많은 경험을 한번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에 집 앞에서 봐서 뭐 바로 보여드리는 경우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나이대가 있으니까 제가 말한 나이대는 저는 어차피 주로 상대하는 게 20대 뭐 30대 이렇기 때문에 뭐 40, 50대 나이 많다가 아니고 20대 최소 중반 후반 뭐 30대 요렇게 좀 피터팬에 계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중간한 방은 그런 분들은 클릭도 안 해요. 클릭도 안 하고 뭐 딱 제목 보고 가격 보고 딱 방이 몇 개인데 가격 요래 그러면 아예 안 봅니다. 딱 정말 메리트 있는 그런 것만 좀 피터팬으로 100%는 아니에요. 100%는 아니지만 피터팬은 약간 그런 분들이 조금 문의를 좀 주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어플 있잖아요. 유명한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은 안 해요. 지금은 저는 안 하지만 그런 데는 피터팬 카페만 반대로 뭐 좀 연식이 있고 넓은 집보다는 방이 좀 작더라도 이쁜 방, 오피스텔 같은 방, 되게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일반 원룸이어도 되게 뭐 그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 좀 이쁘게 찍어놓은 방 그런 방들에 좀 문의가 와요.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싸면서 그런 거긴 한데 그러니까 오래된 집은 좀 안 오고 이쁜 방 요런 거는 이제 아직 그 자취를 처음 하시는 사람들이라든지 좀 어린 친구들이 많아요. 어린 친구들이 아직 아직 눈탱이를 아직 덜 맞았죠.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 실매물도 있습니다. 있지만 제가 항상 말하지만 거기에 다 허위가 있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건 다 허위라는 거죠. 실매물이 5개 있고 허위가 95개 있어요. 아니 반대로 실매물이 95개 있고 허위 매물이 5개 있어요. 그러면은 100에 99명은 허위로 문의를 줄 수밖에 없어요. 그 5개가 워낙 뛰어나니까. 그러니까 실매물도 많지만 연락하고 조회수가 높은 건 허위 매물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런 방이 있구나. 나는 그러면 막 이 정도면 안심하고 있어도 되겠다. 이 정도 방이면 난 만족해. 이 정도 오피스텔이면은 괜찮아. 이런 좀 약간 그런 그래서 좀 어린 친구들 자취 경험이 좀 없고 그런 좀 깔끔한 방들이 좀 문의가 조금 오는 편이고 그리고 블로그도 하니까 블로그는 약간 방보다도 어떤 특정 매물이 보고 싶다 이것보다도 저는 좀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계약했던 과정이나
뭐 그런 후기들이나 뭐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블로그 유튜브보다 블로그를 오래 했으니까 그거를 보고 그냥 좀 저를 믿고 좀 연락을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. 그러니까 아마 다른 중개사분들도 저는 블로그 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합니다. 부동산 일 하면서 블로그를 그러니까 저 이제 그런 손님이면 좀 편하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매물이 있는데 그 매물을 보러 뭐 3일 뒤에 약속을 했어요. 근데 3일 안에 그 매물이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그거 보러 온 건데 올 필요가 없잖아요. 근데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냥 저를 믿고 오는 거기 때문에 조건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얘기해주고 제가 거기에 맞는 방을 찾아놓고 이렇게 보는 거고 좀 저에 대한 좀 신뢰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, 이 사람 그래도 구라는 안 치겠구나. 이 사람이 손모가지 나갈 일은 없겠구나. 뭐 요 정도. 그래서 좀 믿고 오는 편이라 좀 되게 좀 편해요. 블로그로 오는 경우는. 근데 좀 다 좀 뜨문뜨문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블로그도 좀 자취 경험이 있는 편이고 자취 경험이 없어도 주변에서 허위 매물 조심하라고 많이 당했다고 이제 그런 거를 알고 좀 그래도 경험은 없지만 현실을 좀 알죠. 현실을 알아서 아 이거는 없겠구나 뭐 상식적으로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겠구나 해서 좀 그런 분들이 좀 블로그를 좀 많이 블로그로 연락을 주는 것 같아요. 본인이 허위에 당했거나 아니면 주변 지인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나 그래서 그냥 어떤 뭐 특정 매물보다는 그냥 저를 믿고 연락을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하면 단기간에 효과를 못 보겠지만 뭐 다른 광고비가 드는 건 아니잖아요. 물론 시간적인 거는 많이 들어갑니다. 시간적인 건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유튜브는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유튜브는 그래서 아직 데이터가 없습니다. 유튜브는 지금까지 유튜브로 문의 주시고 만난 분 보면 모르 그런 분들만 지금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성격이 쾌활하세요. 좀 쾌활하신 것 같아요. 유튜브를 보고 문의 주신 분들은 이제 만나서 이제 나는 모르지만 그분들은 이런 영상을 보고 저를 알잖아요. 그러니까는 좀 반가워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좀 쾌활하신 것 같아요. 아직 근데 데이터가 좀 많이 없습니다. 이제 이런 분들도 좀 저를 좀 믿고 오시는 뭐 어떤 매물에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 매물이 있으면 이제 그거 보여주고 이제 그냥 믿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다른 제가 지금 신림동에서 하지만 신림동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의 영상을 찍고 방의 치수까지 재는 부동산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런데 저는 유튜브도 시간은 블로그에 더블 이상으로 듭니다. 유튜브가 시간은 블로그보다 더 들어요. 더 들지만 그래도 돈이 안 들고 실매물로 할 수 있어서 전 다른 부동산 하시는 분들 뭐 같은 신림동 지역이든 다른 지역이든 유튜브도 좀 실매물로 승부를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한번 해보세요. 편집 얼마나 어렵나. 아무튼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거는 이제 뭐 워킹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약간 광고별로 손님은 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이 아직 뭔 모를 때 이제 자취를 처음 하고 나이가 어려서 사회 경험이 적거나 자취를 처음 한 사람들은 이제 기대가 있죠. 있을 거야 저런 게 있을 거야. 그래서 이제 화려한 그런 이제 누가 봐도 마음에 들어 할 법한 그런 집들을 이제 순진하게 가서 보여달라 하고 이제 눈탱이도 좀 맞고 뭐 이렇게 뭐 맞다 보면 아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제 발품을 팔기 시작하면서 이제 허위가 없는 그런 뭐 블로그나 뭐 다른 그런 거를 체크하면서 이제 조금 현실을 알아가면서 이제 뭐 직거래도 한번 해보다가 직거래 뭐 부동산도 뭐 발품도 많이 팔아봤다가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. 그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 이쪽 그 신림동에 있는 방에 대해서만 알지 다른 뭐 경기권이나 서울권 방 가면 저도 호구예요. 저도 시세를 몰라요.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만약에 이제 방을 어느 뭐 신림동이면 저한테 연락을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다른 지역에 방을 얻으실 분들은 그래서 부동산 어플보다 왜냐면 부동산 입장에서 돈을 주고 광고를 하잖아요. 그러면 그만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허위를 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허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
허위를 안 하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부동산에 돈 주고 광고하는 거는 조금 보는 것보다도 돈 안 드리고 광고를 하는 굳이 그러니까 뭐 블로그 저도 그래요. 마음이 이거 뭐 내가 돈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허위를 할 필요가 있나 뭐 영원으로 시작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로그나 아니면 그 지역에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뭐 유튜브라든지 왜냐면 블로그도 그렇지만 저 같은 것도 유튜브도 제가 만약 허위로 뭔가 방을 찍었어요. 거짓말로. 그러니까 그러면 악플이 좀 달리겠죠. 그러면 그게 얼마나 타격이 크겠어요. 사람들이 사실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악플을 달기가 쉽지 좋은 거를 해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댓글은 사실 잘 달기가 힘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이제 그 블로그나 유튜브로 오시는 분들은 최대한 방을 더 좋은 방을 구해주려고도 하고 어떤 특정 매물에 문의를 주셨으면 꼭 그거 당일날 확인합니다. 도착하기 1시간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야 또 요런 데 또 악플 달려면 또 소심해가지고 또 이렇게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